외교 장관님. 여기는 장관님 계시네. 예. 부패 문제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같이? 예, 저희는 해당 부처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관철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폐기하죠? 도대체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뭘 얻기 위해서 이러고 있습니까? 예,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안보 환경 위 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그리고 그 조치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고요? 지소미아 폐기해 가지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를 해제시킬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봅니까? 분명히 그거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 아니 요구인데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부 정부 고관의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내우회원에 빠진 문이 이 이상 더 한일 관계를 나쁘게 할 수는 없겠지. 일본 정부는 수상이 일본의 원칙적인 입장을 확실히 전했다고 발표했다. 현안에 대한 상황 변한 것이 없다. 아베 총리가 도망가는 것 같이 보이면 안 좋으니 총리는 대화의 요청에 응했다. 징용용 문제에 새로운 제안이 있지 않았으니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라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자, 과연 지소미아를 폐기해가지고 일본의 이런 스탠스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냐는 걸 묻고 있습니다. 예, 지소미아 결정에는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고려. 아니 여러 가지가 뭡니까? 예. 재반 사항이. 예. 그걸 답변을 하라고요. 그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를 접은 상황에서 더 이상 민감한. 그러니까 보복이다. 보복이 아니라 저희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 아까 고민 끝에 내렸는데 네. 뭘 얻기 위해서 제안을 할 겁니까? 예. 도대체 지소미아를 폐기해서 우리나라가 얻는 게 뭐냐고요?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뭘 얻을 수 있어요? 예. 자, 부당한 일본 경제 제재 해제? 가능합니까? 미국이 중재자로 나설 수 있습니까? 미국은 뭐라 그래요?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질 않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포 국무부 부차관보가 닛게이 인터뷰에서 협정 종료,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만 기뻐한다. 영 주일 임시대사는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에서 미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국에 명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고위 관료들이.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이 중재 일본과의 중재를 해주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압박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안보에 도움이 되면 유지하는 입장이다. 입장을 바꿨어요. 도대체 지소미아 폐기를 해서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일본 경제 제재 해제에 도움이 됩니까? 미국의 중재에 도움이 됩니까? 국내에 우리의 민심이 통일이 됩니까? 뭐를 위해서 이걸 추진하죠? 예, 뭐 그 국익을 따질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뭐냐고요. 자꾸 여러 가지 그러지 말고. 예, 일단 답변 참 버라이어티하게 하시네.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해쳐졌을 때는 이런 중요한 안보상의 툴을 과연 유지할지 안 할지 이거를 유지했을 때의 그 손도 또 따져보면서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로지 보복이다. 보복이라고 안 하, 보복이라고 우리가 일본보다 덜 손해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보복을 해야 된다 이겁니까? 예, 뭐 보복 차원에서 내린 결정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거는요 안보 환경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안보에 대한 자해 행위예요. 외교는요 여우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국가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 폐기를 해서 손가락이 잘린다 그러면 일본이 팔목이 잘리니까 괜찮다? 저는 이런 방식의 외교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쪽이 팔목이 나가다고도 우리는 손가락 나가지 않습니까? 이 아픈 손가락은 어떻게 한 겁니까? 정말 외교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요 고민하세요. 정말 한미관계 한일관계 또 우리 안보에 이 지소미아 폐기가 어떤 결과를 미칠지 지켜보고 이 문재인 정부는 이 결과에 대해서 무한 책임져야 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이렇게 외교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답변 과정에 외교부 장관께서 답변을 좀 잘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네. 그 지소미아 폐지가 아까 말씀하시다가 안보 환경이 변화해서 네. 지소미아 해지를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안보 환경이 뭐가 바뀌었나요? 예, 그 수출 통제는 바로 경제하고 이제 안보 분야가
겹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그런 수출 통제를 문제 삼아서 이것을 안보라는 그런 이유로 일본이 우리에 대한 그 수출 규제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 대한 신뢰가 한층 낮아졌다. 우리 수출 통제 취재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우리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뢰가 요구가 되는 그 국방 정보를 과연 교류를 하고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느냐 하는 그런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지소미아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보 문제 그 수출 물자 제한 문제를 안보 환경과 연결시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본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자면 불산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수출했는데 그 불산 수출품의 상당 부분이 증발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북한으로 전략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를 하니까 결국에 한국과 일본 간에 안보에 관해서 불신이 생겼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안보적 신뢰가 필요한 그 지소미아를 파괴해버렸다 그런 취지신가요? 뭐 논리의 전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 불산 그 전략 물자인 불산이 이제 저 없어졌고 그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 추궁을 하니 국가 간의 신뢰가 깨진 것이다. 그러니까 지소미아를 파괴해 버렸다 지금 그런 말씀. 아니 그 저기 그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민감, 네. 그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그 어떤 안보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불산의 그 행방에 대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나요? 예, 일본의 그 이 설명이 맨 처음에 수출 규제가 나왔을 때 하고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아니요, 장관 근데,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구하거든요.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그거잖아요. 아니요, 북한에 일본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고 네네. 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나라와 결국 안보 환경이 달라질 정도로 이제 신뢰가 손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아니다. 이 불사는 여기에 가 있다라고 해명을 했으면 되잖아요. 예, 왜 그거는 해명 안 했었죠? 예, 그거는 아마 저기 수출 당국 사이의 그 협의에서 논의될 상황인 거고요. 이것이 아니, 뭐 북한으로 갔다 왔던 얘기는 나중에 접었습니다. 일본치 그거는 아니다 하는 설명을 들었다고 제가. 그럼 왜 파기를 합니까? 예, 그런데 하여튼 명확히 일본 측에 그런 명확히 우리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지금 수출 당국 사이에 있었는지는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한 그리고 그 이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논의의 자리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통상교섭 본부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예. 보고를 했나요? 그래서 일단 그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WTO에 제소를 했고요. 지금 WTO 차원에서 그 제소했을 경우에 1단계인 양자 협의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불산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것이 안보 환경의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지소미아를 파괴했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저는 우리 정부가 개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그렇게 되면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해명 노력을 했느냐? 그 해명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중요한 지소미아를 파괴해서 이 지경까지 와서 지금 미국에서 와서 지소미아를 다시 좀 파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하는 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왜 그 지금 이야기를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느냐 이거죠. 예, 그 수출 당국 차원에서는 분명히 그런 그 지금 이 수출 당국은 문제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안보 문제잖아요. 예, 그렇지만 뭐 기본은 그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당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필요하신다면은. 별도로 결국은 모르시네 그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저 외교장관께서 아까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셨으니까. 자 제가 뭐 그냥 해명만 제가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거는 얼마든지 잠깐만요. 얼마든지 답변 기회는 답변 시간 얼마든지 드릴게요. 근데 아까 외교장관께서 안보 환경이 변화해서 안보 환경 변화된 안보 환경에 맞게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라고 하셨고 그 변화된 안보 환경 내용이 뭐냐 했을 때 그걸 불산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점을 여쭤본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저는 저 담당 장관이 답변하시지 괜찮습니다. 예, 그 해명은 사실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명확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그쪽이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그 해명을 하는 그 논리가 많이 바뀌었고 지금은 그 해명을 얻기 위한 그 노력을 지금 우리 수출 당국이 양자협의를 통해서 지금 추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